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각자 각자에게 인생의 사명을 주시되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목사님 네 분에게 인터넷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마음가운데 두시고 청년의 열정으로 이 일을 끝까지 충성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동역자들을 붙여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넣어두신 사명이오니 이 사명이 주 앞에 잘 감당되게 하여 주시되 이 인터넷 복음 방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오늘은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종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복음 증거를 통하여 온전히 드러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요즘은 MBC, KBS, SBS 방송보다 유튜브 방송이 훨씬 더 인기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앉아있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저보다 많이 선배님이신데 요즘 젊은 사람들의 트렌드를 쫓아서 유튜브를 통해서 사실은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들이 이 시대의 젊은 사람들이 감당해줘야 할 일들인데 이 사역을 먼저 감당하시는 우리 선배 목사님 또 같이 동역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주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그 일반 방송보다도 개인들이 상당히 많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뭐 설교 방송도 그렇고요. 뉴스 채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들이 정말로 많아지는 것을 우리가 한국을 보면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주업으로 삼아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로 통하여 생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엄청난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한테 오늘 내려오면서 제가 두 번 정도 설교하러 온 것 같은데 제가 오면서 유튜브를 한번 봤어요. 과연 제가 설교한 설교는 몇 명의 사람들이 봤을까 했더니 와 거의 서른 몇 분이나 본 설교가 있더라고요. 근데 감사한 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예수를 안 믿었거든요. 저하고 같이 고등학교 때 룸메이트 했던 자취했던 멋있게 룸메이트이지만 같이 자취했던 그 친구가 예수 안 믿는 친구인데 한 30년 만에 저하고 통화가 돼가지고 지금도 예수 안 믿고 그 수원에서 골동품 가게를 두 개 하고 있대요. 그 친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한 설교를 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아 네가 한 설교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다 이 목사님 덕분이고 이 일들이 사실은 한 명의 영혼이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도 있고 어떻게 이리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모르니까 이 일들이 귀하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뉴욕을 내려가요. 뉴욕을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이유는 제가 한 거의 한 10년 전에 알고 지냈던 집사님 부부가 계신데 이 집사님 남편 되시는 남자 집사님이 마음의 영적인 건강이 안 좋아서 아내분이 병원에도 모셨다가 한 몇 년 동안 너무 힘들게 지내시다가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 그러다가 저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요즘은 조현병이라는 병명을 쓰는 것 같아요. 남편이 그런데 아내 되시는 분한테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분은 신앙 있는 사람인데 자기 남편이 병원에 집어넣고 약을 먹여서 잠을 재우다가 돌아가시게 되면 저 영혼의 구원을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이 생겨서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부탁을 하고 주위에 있는 자기 신앙의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했는데 아무도 그 여자 집사님의 도움을 그렇게 도와주기는 커녕 집사님 병원에 데리고 가야지 그렇게 하는 건 지혜롭지 못한 일이다. 심지어는 어떻게 남편 되시는 분이 하냐면 부엌에 설거지하고 있는데 후라이팬으로 머리를 때려서 주저앉기도 하고
저런 벽난로가 있는데 이렇게 밀어가지고 난로와 벽 사이 이렇게 몸이 들어가기도 하고 상당히 많은 고통 가운데 있다가 그래도 자기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생각나는 건 뭐냐? 저렇게 남편을 정신병원에 집어넣어서 돌아가시게 하면 저 영혼의 구원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커서 그 혼자서 몇 년 동안을 버티시다가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7월 중순부터 가서 같이 예배 드리기 시작했는데 벌써 한 5개월 정도가 지난 것 같아요. 근데 그 집사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그 남편이 그렇고 아내가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하니까 제 혼자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면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모양새가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일주일에 한번 제 아내를 데리고 뉴욕 갔다 오는데 오늘이 그날입니다. 오늘이 그날이라 뉴욕 가서 예배 드리고 근데 처음에는 집에서 예배를 못 드렸어요. 너무 막 욕을 하시고 발작을 하셔가지고 밖에서 예배 드리다가 집에 들어가서 예배 드린 지가 한 두 달 정도 됐어요. 예배 드리면 내려오셔서 영어로 욕도 하시고 한국말도 욕하시고 이중언어로 욕을 하셔요. 소리도 지르시고 근데 오늘 처음으로 존댓말로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몇 번 하시더니 예배 드리라고 자기는 올라가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고 왔거든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제가 가는 교회마다 어떤 모임이 있을 때마다 종이를 나눠주고 당신이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한번 글로 적어보시오 이렇게 제가 종이를 나눠줘요. 저도 목사고 이제 제 아내는 사모고 교회마다 한번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적을 수 있는가. 제가 그래서 교회에서 청년들하고 교인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글로도 표현하지 못하는데 그 정도 수준의 믿음 가지고 자기의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제가 지난 주간에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던 분 세 분이 돌아가셨어요. 80대 초반, 70대 후반, 60대 후반 세 분이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이라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모든 일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이 복음을 자기가 글로도 표현할 수 없다면 그걸 믿는 믿음으로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 정말 너무 웃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나. 제가 이제 2년 전에 부터 지금까지 한 세 번의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래서 이제 카이로프랙틱에서 제가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근데 저를 치료하시는 분 중에 하나가 그 기쁜 소식 선교회 박옥수 목사님 구원파 우리는 쉽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이제 충격을 받은 건 뭔가 하면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아는데도 그분은 이제 다 얘기하진 않았지만 자기가 배운 복음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입에 있는 거야.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돌아가서 자기가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목사들에게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자기 입으로 설명도 하지 못하는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교회는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이단으로 정죄하는 그 사람들은 3박 4일, 4박 5일 이런 집중적인 자기들의 교리나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서 사람들 마음속에 자기들 나름대로의 복음의 확신을 심어주니까 기존 교회에서 10년, 20년,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그 복음에 대해서 자기들이 들었다고 생각하니까 기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우리는 쉽게 이단이라고 정지하는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당당하게 거기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제자 훈련을 이제 시작을 하다가 아 이렇게 제자 훈련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한 10주 정도 복음에 대해서만 공부를 했어요. 10주를 가르쳤지만 여기서는 한 20분이나 30분 정도만 제가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에 대한 이해가 되어져 있고 이걸 믿는 믿음이 있고 이것을 남들한테 전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보면 새 언약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전에 우리가 하나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뭔가냐면 이 새 언약이 나오기 전에 옛 언약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새 언약을 이해할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해할 수도 없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옛 언약은 새 언약 말고 옛 언약 우리는 신약 구약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성경적인 의미로 봤을 때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단원 읽지 않고 4절부터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한 장 더, 한 구절 더 읽어주고 싶은 내용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창세기 2장 17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복음을 설명할 때 신구약에 있는 산 세 가지를 얘기하면 복음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산은 어디 있는 산인가 하면 금방 읽었던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언약을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너희들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창조의 언약을 맺으면서 한 가지 인생들한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게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데 과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걸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생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선십을 주셨는데요.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주신 건 선십뿐만이 아니라 킹십, 하나님의 대리자의 킹십을 주셔서 하나님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능력과 권위를 사람들한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지으신 하나님이 인생들한테 딱 바라는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뭐냐? 선과 악을 결정하는 기준은 하나님에게만 있다. 그리고 너는 네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킹십을 가지고 네 마음대로 뜻대로 다 할 수 있지만 너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너의 선과 악의 결정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 앞에만 있다. 그래서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 반드시 죽는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나? 네 인생에 선과 악의 결정 기준을 네가 가져갈 때 너의 생명은 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단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선과 악을 결정하는 기준을 아담이 하나님 앞에 있는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자기 마음대로 따먹고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원하는 마음에 인생의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가장 큰 문제는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와 계시는데 선과 악을 결정하는 기준을 누가 가지고 있나?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게 죄고요. 선과 악을 결정하는 기준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주권을 내어놓고 사는 것을 성경에서는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에덴 동산이 있어요. 두 번째는 오늘 출애굽기에 읽은 대로 시내산이 나와요. 이 시내산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인생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죽게 되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유월절의 은혜로 열 가지 재앙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서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딱 한 가지 원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의 새로운 선과 악의 기준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제시해 주는 거야.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율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율례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게 한 가지 딱 원하는 건 뭐냐? 선하다 악하다 우리 인생의 결정 기준은 누구한테만 있느냐? 오직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다시 각인시켜 주는 거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하고 모든 사람들은 선과 악의 결정 기준을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우상 숭배하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다 인생의 죽음을 다 맞이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는 에덴 동산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시내산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한테 해주시는 산은 어떤 산인가 하면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우리한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선과 악의 결정 기준을 우리한테 제시해 주시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건 뭐냐? 우리 인생은 죄악 가운데 태어났고 죄된 인생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실패하고 지키지 못하는 인생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그냥 두지 않고 우리 인생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 지킬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 한 마음을 우리한테 넣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순종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언약을 우리한테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이제 다음 주면 크리스마스인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까지 보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내가 언약의 잔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적인 원어 기준으로 보면 새 언약의 잔이다 이렇게 설명되어져야 맞는 번역이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사람들 각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넣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구약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이거든요. 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보혈을 통해서 언약을 확정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하나님 나라에 성천하신 그 예수님의 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이 이야기가 성경에서 말하는 새 언약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은 세 가지 산을 통해서 우리한테 한 가지 원합니다. 뭘 원하느냐? 너의 주권이 어디에 있냐? 에덴 동산에서도 너는 선십과 킹십을 가지고 이 땅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킹십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사람한테 한 가지 원하는 건 뭐냐? 하나님한테 주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시내산에서 애굽에서 건져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선과 악의 새로운 결정 기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 십계명과 율법과 율례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바라시고 원하시는 건 뭐냐? 너희의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다. 신약의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한테 바라시고 원하시는 한 가지, 우리의 주권이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할 때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전 교회에서 11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주일 성수와 11조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11조 얘기를 하면 돈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11조 안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우리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안에 돈이 아니라 엄청나게 귀한 영적인 교훈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요즘에 사람들은 쉽게 11조를 율법이라고 생각하고 11조를 하찮은 걸로 생각하고 11조를 말하는 사람들을 수준 낮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11조는 단순히 우리 소득의 10분의 1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내 물질의 주인된 권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조를 통해서 자기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표시하는 것이 11조 예물이라고 교회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11조와 주일 성수의 문제가 우리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중요한 버팀목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중요한 화요 기도회를 통해서 예배드리고 복음방송을 지속시켜 나아가는데, 그러면 오늘 에덴동산, 시내산, 또 감람산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들을 우리한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새로운 질서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이야기들이 아닌 거죠. 수준의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들한테만 이 질서를 감당할 수 있느냐? 내 죄를 자백하고 내가 내 주권을 내 스스로 가지려고 했던 아담과 우리 육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내 안에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예수님의 영한테 주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바라시고 원하시는 새로운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질서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일도 인터넷 복음 방송도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셨던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면, 내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넣어주신 사명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사명을 넣어주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의 은혜 가운데 감당하도록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바라고 요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신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귀한 사명 허락하여 주셔서 인터넷 복음 방송으로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귀한 인터넷 복음 방송을 하나님 복주시되 하나님이 이 사명 넣어주셨사오니 순종하며 나아갈 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순종으로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인터넷 복음 방송을 통하여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